오늘 제가 여기 온 곳은 사뭇 브라칸에 있는 프레사 지역에 와 있습니다. 아, 이곳은 방콕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주죠. 그래서 이곳은 거의 100%가 외국 사람이 없는 로컬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프레사를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뭇 브라칸은 사뭇은 태국어가 아닙니다. 인도 고대 불교 언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뜻은 바다. 태국어로는 타레 그러죠. 사뭇 브라칸, 태국어로 브라칸은 요새. 그래서 이쪽 사뭇 브라칸은 바다의 요새 지역입니다. 짜오프락 강하고 바다하고 붙어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 사뭇 브라칸은 바다와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쪽에는 해군들 부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방콕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나름대로 규모가 큰 하나의 주입니다. 곳이. 그래서 오늘 사뭇 브라칸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도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봐도 되죠. 오, 여기 사부시가 있네. 제가 좋아하는 사부시. 맛있겠다. 오늘은 좀 이따가 제가 먹겠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외국 사람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가까운 지역이지만 100%가 로컬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콕 시내에 외국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런 분위기보다는 나름대로 깨끗하면서도 로컬의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늘 여러분을 같이 야시장 그리고 프레사 지역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 혼자 외국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아마 나도 태국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아요. 일단 태국 사람들의 이런 분위기를 보면 돈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얼굴로 표정은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기는 없는 거 없이 여기도 다 있네요. KFC 금빵. 여기는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필라 아디다스 안경 행사하는 것 같은데. 여기 건물 2층은 빅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빅시 맞은편은 로빈사드로. 규모는 상당히 커요. 요거는 야마하 62,900바트 240만원 정도 하네요. 나름대로 빅시도 되게 깔끔하고 사람들은 거의 다가 로컬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는 프레사 BTS에 있는 유일한 고층 콘도입니다.
카카. 여기 로빈슨에는 나름대로 먹거리도 많은데요. 예, 오뎅도 팔고. 멍알이캅. 아우, 멍알이. 예, 여기는 외국 사람은 조금 전에 제가 본 콘도 있죠. 그 콘도에 사는 일부 외국 사람 빼고는 없어요. 외국인. 나름대로 로빈슨 백화점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느낌으로는 여기가 사모뿌락한 유지들이 사는 동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콘도에 사는 일부 사람들 빼고는 외국 사람은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태국 살면서 본촌 치킨을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촌 치킨을 밥도 먹고 저녁에는 여기 야시장, 야시장을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본촌 맛이 어떤지 오늘 처음 먹어봅니다. 제가 지금 시킨 거는 치즈 떡볶이. 보겠습니다. 옛날 떡볶이 맛은 아니네. 돌솥 비빔밥. 네, 소고기 돌솥 비빔밥. 떡볶이. 그리고 네, 김치가 하나 나오네요. 이것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불고기 비빔밥.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플렉사 BTS 역에 있는 블랙 마켓입니다. 이름하고 똑같네요. 다 블랙이네요. 블랙. 오늘 제가 본촌에서 너무 충격을 먹어서 역시 이런 야시장이 최고입니다. 태국에서는. 네, 먹거리. 네. 역시 야시장이 최고야. 예, 이런 거 다 10바트. 예, 백화점 센터에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카놈찜도 팔고. 네. 태국에서는 야시장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엄청 싼데? 20바트. 종류별로 이제 얌문. 어우, 되게 싼데? 네, 뭐 야시장은 크지는 않는데 뭐 나름대로 예, 로컬 사람들이 대부분 올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예. 이거 한잔 먹어야겠다. 예. 아오 능깨 타오라이카? 반 몇 반? 아, 이게 한 잔에 30반 그리고 마파오 반 34반 참에카? 예, 이게 요거는 슬러시, 요거는 그냥. 예. 티니 보카티 버티모카 달라니 각 바이송크롱 맛에 달라니 양말 버티요 보카티 버티 하몽. 예, 여기는 보통 5시 이후에 다 연답니다. 똑같이 티니 뺀 루카 뺀 마셰 군당차 하메카 뺀 루카 뺀 군타이. 아, 배우니 군당차 너이마 예, 여기는 태국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외국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이건 완전 통닭인데, 통닭. 파도고기 바베큐로. 저는 이런 로컬 시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외국인이 없는 로컬 시장. 너무 좋아요, 여기. 한 2시부터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 5시 이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소주도 파네. 아, 저거를 사서 먹는 건가 보네. 예. 아, 요거를 어우, 맞네. 야, 하나에 10바트예요. 네, 그래서 저기서 구워갖고 요 테이블에서 먹는 것 같아요. 네. 동네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준 콘도가 이겁니다. 네, 이 콘도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아, 이렇게 태국에는 우리가 안 가본 야시장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관광 오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한국 시내가 아닌 외곽에 있는 이런 로컬 이런 야시장 같은 데는 솔직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기는 힘들어요. 다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다 로컬 사람들이 사는 곳, 예, 로컬 사람들의 이런 생활 이런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모프락단에 있는 BTS 프레사 와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곳이 또 저는 여기 방콕에 살다 보니까
전철 타고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올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컬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택시를 타거나 그러지 않아도 네, BTS 지상철 한번 타고 오시면 되니까 꼭 여기 한번 와보시고 저는 좀 이따가 좀 더 여기 시장이 다 오픈될 때 네, 여러분한테 좋은 영상을 좀 더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야시장에는 한국 핫도그도 유행인 것 같아요. 아, 이 성태우는 그 프레사 BTS에서 저 안쪽 골목 안쪽으로 많은 태국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성태우가 상당히 많네요. 아, 여기가 나름대로 저 콘도에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콘도에 사시는 것도 네, 조용히 살기는 좋을 것 같아요. 뭐 방콕이 복잡하고 그러신 분들은 여기 사부프라칸 이쪽 라인에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용히 야시장도 있고 마켓도 있고 네, BTS로 한 번에 아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프레사 여러분이 잘 보시면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